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선문답하는 거죠. 질문자가 구원받는 수가 적으냐 많으냐 이래 숫자로 물으면 정답은 많든지 적든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얼핏 보면 엉뚱한 대답 같은데 주님께서 진짜 원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관이고 오직 너는 너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왜 넓은 문이 아닐까요? 넓은 문이면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들, 다른 신들이 아니고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싹 다 치우고 뭐 어떤 인물들도 옆으로 제쳐두고 어떤 신들도 옆으로 제쳐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기 때문에 그 문이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한 인물 또는 여러 인물들이 원래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사상을 나타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대체로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나 소설을 가만히 보거나 읽으면은 아, 원작가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구나라는 것을 그 안에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와 하나는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라는 무대와 역사라는 무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래 굳이 비유를 들자 원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과 사상을 드러내주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서는 그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에서 그 흔적들은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서 완벽하게 99%도 아니고 100% 완벽하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원작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자꾸 넓은 문으로 만듭니다. 다른 인물들도 갖다 붙이고 다른 신들도 갖다 붙여서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덕지 붙여가지고 넓은 문으로 만들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좁은 문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하늘 잔치에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올라 그래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행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악을 범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하고 폭행하고 강도질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행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행악을 하는 사람들의 원뜻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를, 의가 없는 사람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뜻은 로마서 전체에 사도 바울은 이 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착한 일과 양심과 도덕과 자기 노력과 업적과 율법과 자기 공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쫓겨난 사람들은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좁은 문을 또 덕지덕지 붙입니다. 공로도 붙이고 업적도 붙이고 양심도 붙이고 착한 마음도 붙이고 섬김도 붙이고 봉사도 붙이고 기도도 붙이고 찬양도 수도 없이 거룩한 것들을 다 붙여놓고 믿음의 좁은 문을 크게 넓게 만들어놓고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데 전부 다 착각입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좁은 문이 예수고 좁은 문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오직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택도 없이, 턱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혈통과 전통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율법이라는 그 전통,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데 굳이 예수 한 분 지정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입니다. 믿음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좁은 문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문 대신 예수를 조롱하고 좁은 문 대는 믿음을 어리석다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유일하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유대인 생각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아닌 다른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이 예수라고 말할 때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식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마치 야만인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에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자꾸 넓히고 있다면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한다면은 좁은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은 이 문이 닫히게 되고 이 닫힌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밖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닫힌 문은 한 가지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닫힌 문이 언제 닫힐지 예상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데 마치 도적이 찾아오듯이 예상치 못했던 성문이나 일반 주택의 문은 저녁이 되면 아 문이 닫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자기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의 가까운 브롱스에 있는 큰 병원에서 어떤 한 사람이 뭐 언론에 의하면은 옛날에 그 병원에 있었던 의사가 해직당하고 불만을 품고 총기를 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직된 의사가 총을 쏴서 이 브롱스 병원에서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두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또 부상을 입었고. 참 고인에게는 불상, 고인에게는 참 어떻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그 금요일 날 총에 맞은 두 분이 그날 금요일 날 그 브롱스 병원에서 자기 인생의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갑자기 총에 맞아서 죽음으로 인생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가 몸이 아파서 친구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자기도 덩달아 진찰해봤는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한 달 이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 때 외식 약속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닫히는 문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인생은 도적같이 갑자기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내일 인생의 문이 닫힐까 인간적인 가득한 염려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문은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가 하면 이 문이 오늘 닫힐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좁은 문이 닫히면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문이 열렸는데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삶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언어는 내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일 믿었다가는 인생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 있어 괜찮아 내일 해 그러다가 내일 믿었다가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문이 열려있는데 이 열려있는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다가 혹시 우리 인생의 영혼이 영원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볼 때 우리 영혼에 약속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열려있을 때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이때에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빨리 들어와서 문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늘 잔치를 보여줍니다. 하늘 잔치를 보여주면서 결론을 이 말로 맺습니다.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 가운데 나중될 수가 있다. 하늘나라 잔치를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잔치가 어땠길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나라 잔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 그 안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즐거워하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닫힌 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 가운데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 가운데 먼저 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인이죠.
먼저 된 유대인이 잔치에 못 들어오고 나중 된 이방인이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먼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시해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을 다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에게는 선택 부르심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들을 보면은 중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최종 마지막에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심판권을 그 복수할 수 있는 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즐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이 하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잔치판을 깨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 밖에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고 동서남북에 온 이방인들이 모여서 잔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되어가 있고 자기들이 완전히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잔치에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두 번 놀란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진짜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 두 번째는 진짜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엎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 이 땅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확히 가장 은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을 의탁한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가 아니고 갈릴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더 먼저죠. 잉태되었으니까. 자, 이 갈릴리에 깡촌 갈릴리에 사는 동정녀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그 마리아 대창가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하라. 뒤집어 푸셨죠.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하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대창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 번 이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사실은 야곱 자신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잖아요. 야곱이 둘째 아들 쌍둥이로서 나중 태어난 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바꾸잖아요. 첫 번째 먼저 난 아들 므낫세, 두 번째 나중 난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먼저 난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고 나중 난 아이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야곱이 축복할 때는 나중 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먼저 난 므낫세에게 왼쪽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엇박겨졌다라고 창세기 49장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옆에서 그 엇박겨진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영어로도 크로스, 자기의 팔을 크로싱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그 이미지와 상징을 볼 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과 의미가 다시 나타나서 나중된 것을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 나중된 에브라임이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비록 우리가 맨 나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이민자라고 말하지만은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민자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전이 생겨요. 왜 오늘 천국잔치에 누가 가득 찼다고요? 이방인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민자들, 이방인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비전이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가운데 혹시 2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다민족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다 1세나 1.5세입니다. 여러분, 이민자 1세나 1.5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주에서 어느 공항에 들어왔든지 여러분들이 미국에 발을 딱 내딛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첫 시간은 미국에서 가장 나중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장 신분이 무엇이든지 남녀 무엇이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우리 모두는 다 미국 생활을 가장 나중된 자로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가장 미국에서 나중된 사람으로서 출발해서 오늘까지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먼저 된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 1세대 가운데, 우리 1세대 자녀 가운데 서류 미비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나중된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나중된 자가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사용하셔서 지금 서류 미비자의 자녀 하나가 나중에 미국의 이민을 관장하는 장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엎는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랑스럽고 오히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천국잔치는 이방인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 때 눈물도 흘리고 남몰 때 가슴도 헤집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가장 나중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새로운 열정과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발 넓은 문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내일 아무도 닫히지 않기를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문이 다 열렸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나중된 자의 대열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1세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중된 자를 먼저된 자로 쓰실 것입니다. 이 작은 이민교회, 가장 나중된 작은 이민교회를 미국의 복음의 선구자로 쓰실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선구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